Emergency. Evacuate now. 여러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 피곤하네요. 어제 그렇게 빡세게 살고 새벽 4시에 갑자기 알람 울려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일부러 약간 인생이 나한테 약간 시련을 주는 것 같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되게 약간 개빡센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20% is that okay? 20%? 22 cents. Oh, 22 cents. Oh, okay, yeah, that's fine. Are you ready? Yeah, thank you. Thank you. Cheers. Have a good day. Come. Spin. Twist. Spin. Good girl. Back. Back. Come. Jenny!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어요. 후무스랑 비슷한 건데 후무스는 아니고요. 후무스 같이 나온 건데 약간 소스 같은 건데 이거 되게 맛있어요 진짜. 이거 고구마랑 볶은 캐슈넛 섞어서 만든 건데 생긴 건 좀 이상하거든요. 생긴 약간 이렇게 생겼거든요. 되게 구린데 맛있어요 이거. 제가 여러 가지를 한번 시도해 봤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이기 때문에 일 마치고 지금 도수 치료받으러 가려고 버스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워낙 소심하고 이래가지고 지난번 브이로그에서 얘기했었는데 제가 여기에 맞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고 계속 이런 의문점이 들다 보니까 자꾸 소극적이고 더 막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말도 없어지고 이랬는데 오늘 어쨌든 새로운 걸 배워가지고 약간 기분이 조금 나아졌거든요. 진짜 소심하면 어떡하냐 진짜. 이렇게 소심해가지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는 걸까요? 정말 어떡하지? 제가 MBTI 검사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뭐 인스타라든지 DM으로 가끔씩 사람들이 저 MBTI 뭐냐고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전 MBTI 몰라요. 한 번도 안 해봤어. 별로 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궁금은 한데 그렇게까지 막 궁금하진 않거든요. 이거 약간 알아서 뭐 하려고? 약간 이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이게 약간 도움이 안 되는? 나한테 뭔가 실적으로? 질적으로? 실생활에서 약간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아니라서
별로 그렇게 할 생각이 없나 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시험 테스트 치는데 뭐 한 30분인가 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 해봤거든요. 그리고 대충 이제 예상을 해본 결과 저는 INFP일 것 같아요. INFP라고 하나? 그거를? INFP 맞죠? I가 introvert이고 I가 introvert인 것밖에 몰라요. 시간 나면은 진짜 한번 검사해볼게요. 그때까지 제 MBTI를 마구마구 마구마구 예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Thank you. 제가 며칠 전에 과제 피드백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제출 기간을 일주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날짜를 잘못 계산해가지고 내일까지인 줄 알았는데 오늘까지인 거예요. 근데 지금이 9시 16분이거든요. 제가 문제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잘못된 답변한 게 되게 많거든요. 이번에 잔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이 잔실수를 고칠 게 되게 많아가지고 진짜 시간이 되게 촉박하거든요. 이거 만약에 기한을 넘기면은 돈 내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대충 한 10만원 정도? 내야 되거든요. 이거 기한을 늘리기 위해서. 그것도 일주일인가 기간을 늘려줄 거예요. 제가 그 돈을 낼 수는 없잖아요. 이거 돈 내려면은 하루 빡세게 일해야지 낼 수 있는 돈인데 1시간 반 내로 꼭 완성해서 제출을 하려고요. 아까 방금 이제 핫초코도 만들어 왔거든요. 이제 빡세게 집중해가지고 오늘 진짜 이거 한다고 렉시 산책도 못 가가지고 너무 미안해 죽겠어. 근데 이거 진짜 해야 돼요. 그래서 2시간, 1시간 반 동안 진짜 완전 집중해가지고 이거 과제 하려고요. 화이팅! 저는 일 끝나고 집에 갑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지 않나요? 저 지금 속눈썹 펌하러 가고 있어요. 아 12시 예약을 해놨는데 11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늦게 일어날 수 있지? 그래서 일단 학업지갑 씻고 이렇게 밥만 주고 나왔어요. 거의 다 왔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반짝반짝. 그죠? 여기 끝났어요. 예뻐. 괜찮죠? 이거 반짝반짝 아삭되네. 이거 립글로스에 반짝반짝도 있어요. 카메라로는 이 예쁜 거를 잘 못 잡네. 어쨌든 저는 이제 집에 가보겠습니다. 진짜 장난 아니게 좋은 것 같아요. 아파. 아 그분이랑 이제 막 얘기를 이것저것 하다가 운동 얘기 나왔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보고 아 운동 열심히 하시나 봐요. 팔에 근육이 진짜 장난 아니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 뿌듯하게. 아무튼 팔 근육 얼마 안 되는 한 줌짜리 근육이지만 너무 뿌듯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다들 강아지 데리고 산책 엄청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저도 빨리 집에 가서 뭐 좀 빨리 조금 먹고 렉시 산책 시키려고요. 근데 사실 렉시한테는 이 날씨 더울 수도 있어. 그래서 렉시한테는 좋지 않은 날씨일 수도 있어요. 사실 렉시한테 좋은 날씨는 추운 날씨예요. 애가 이중모라가지고 날씨 너무 미쳤다 진짜. 오늘 저녁은 좀 헤비하게 먹을 거기 때문에 점심은 조금 라이트하게 먹으려고요. 야채 제가 이거 애호박이랑 가지 썰어 깍둑 썰기로 썰어 놓은 건데 이거랑 새송이 버섯 소세지 넣어가지고 F에 돌려서 먹으려고요. 채를 이렇게 썰어 놨거든요. 이거를 여기에 다 붓고 이거 버섯도 하나만 넣어줄 거예요.
왜? 귀찮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잘라줄게요. 손으로 잘라주는 게 아니고 손으로 찢어줄게요. 제가 산 요 소세지 있잖아요. 요거 호주 사시는 분들 한번 꼭 먹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패키지도 일부러 그런 통에 플라스틱 통에 든 게 아니고 이거 일부러 종이 패키지에 조금 플라스틱을 줄이고자 만든 거래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같이 다 담았거든요. 이거 이제 올리브유를 둘러주고 하고 뚜껑 닫고 오일이랑 소금 후추가 잘 섞이거든요. 진짜 맛있겠다, 그죠? 사실 저는 가지를 진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런 때 가지가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먹기는 하는데 진짜 가지는 제 취향이 아닌 것 같아요. 나이가 좀 들고 나서 제가 싫어하는 것도 이제 몸에 좋다니까 억지로 먹고 있기는 한데 맛없는 건 그냥 계속 맛없나 봐요. 이거 양송이 이거 이거 양송이 아니고 뭐지 이거? 이거 뭐라 그러죠? 느타리 버섯? 이거 뭐라 그러지? 요렇게 생긴 이거 큰 아까 그 큰 버섯 있잖아요. 영어로는 오이스터 머쉬룸이라고 하거든요. 왜 오이스터인지 모르게 아 약간 오이스터 같이 생긴 게 그냥 오이스터 같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런가 봐요. 그 버섯 진짜 너무 좋아해요. 진짜 맛있어. F에 돌려 먹어. 여러분 F에 꼭 돌려 먹어보세요. 진짜 너무 맛있어. 겉은 바삭 속은 촉촉 이래가지고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잘 있었어? 방금 산책 마치고 왔거든요. 지금 5시인데 아까 지나갔는데 집 오는데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커피 혼자만 마시면 좀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케이크를 하나 사왔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부터 여러분 여기 이스터 홀리데이라고 금토일월 이렇게 왜 이래 금, 토, 일, 월 쉬는 날이거든요. Easter Friday, Easter Saturday, Easter Sunday, Easter Monday 이렇게 4일 쉬는데 한국인들은 쉬지 않지. 한국인분들이 하는 카페가 있는데 치즈케이크 카페가 있는데 제가 자주 가는 거기는 지금 운영을 하더라고요. 한국인뿐만 아니고 사실 몇몇 군데가 특히 음식점이나 카페는 보통 운영을 계속 하거든요. 왜냐면 휴일에 왜 이래 휴일에 보통 카페나 식당 운영하면은 법적으로 돈을 더 받을 수 있거든요, 손님들한테. 한 15%인가? 총 전체 금액에서 15%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케이크, 진짜 이 조그만한 거, 떨어지지 마. 손바닥보다 작은, 아! 아무튼, 이 손바닥보다 작은 이 케이크, 진짜 이렇게 작아요. 엄청 작죠? 이렇게 작은 케이크 하나 사는데, 거의 8,500원 줬어요. 근데 너무 먹고 싶어서 제가 카페인 영향을 그렇게 받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은 나이를 먹고 나서 그런지 아니면은 그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커피를 좀 늦게 먹으면 밤 10시에 마셔도 괜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좀만 오후에 마시면은 지금 이 시간 정도 밤 마시면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왜 마시냐면 맛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약하게 왜? 아 쟤한테 관심 안 준다고 또 저러네. 하여튼 아주 약하게 한 잔 지금 마시려고요. 여기도 이제 나름 겨울이라가지고 좀 춥거든요. 날씨가 좋다고 해도. 그래서 걷는데 저는 조금 쌀쌀한 제 자꾸 저러는 거 관심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날씨가 쌀쌀해가지고 그래 걷는 것도 좀 수고했다고 퍼프치노를 좀 해주려고요. 아무튼 제가 바리스타 아니겠습니까? 이거 락토스 프리 밀크거든요. 락토스 안 들어있는 거 강아지들은 락토스 들어있는 거 먹으면 설사하거든요. 원래는 적응 기간만 좀 거치면은 마셔도 되긴 하거든요. 원래 소화를 못 시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렉 시간 한 살 넘어서부터 이제 우유를 좀 마시게 하려고 우유를 조금 조금씩 적응을 시켰거든요. 근데 한 두 살쯤부터는 까먹고 적응을 안 시켰더니 또 금방 우유를 못 마시는 체질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냥 일반 우유는 어차피 아무도 안 마시거든요, 이 집에서. 굳이 이거 싶어가지고 그냥 락토스 프리 이거 이번에 카페에서 일하면서 홀리데이 때 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우유가 오픈을 해가지고 오픈하면 한 2, 3일 내로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저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렉시한테 락토스 프리 밀크 퍼프치노 만들어주려고요. 내 거부터 만들고 나와서 깨 냄새 맡아봐. 이트. 제가 먹는 치즈케이크는 원래 수플레인가? 하여튼 그렇거든요. 근데 이건 블루치즈 케이크인데 제 취향은 아니네요. 제가 블루치즈는 좋아하는데 블루치즈 케이크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탐내지마 내 건데. Pasta, 면 이거 손으로 잴 때 항상 실패하거든요. 이 정도면은 되겠지 했는데 항상 이게 잡으면은 뭔가 부족한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넣어야지, 조금만 더 넣어야지 이랬다가 엄청 많아지고 이래가지고 이거 스파게티 면 재는 건데 약간 자같이 이게 진짜 좋아요. 진짜 이거 1인분, 2인분, 3인분, 4인분 여기 숫자 적혀 있잖아요. 이대로 여기에 파스타 면 넣어서 재는 건데 진짜 콩딱지만한 것 같잖아요? 되게 작거든요? 내 동그라미보다 더 작아. 근데 이거 진짜 완전 정확해요. 왜냐면은 대충 맞거든요? 이게 면이 굵어서 안 들어가는 거지 맞단 말이에요. 맛있는 알단테가 되려면은 9분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설정을 해주려고요. 저는 9분 말고 한 7분 정도 설정을 해줄게요. 렉시 캥글 again 캥글 캥글 yes 캥글 yes 잘했어. 끝. 미안 끝이야. 여기 조개를 사는 게 있거든요. 근데 입 벌린 거 봐. 살에 딴지지만 어머 움직인다. 7시 44분이고요. 저는 운동하러 갑니다. 공구 귀찮아서 운동하러 가요. 누가 있네요. 8시 15분이거든요.
여기서 한 1시간 반 정도만 운동하고 가려고. 도착했으니까 한 10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 스트레칭 먼저 하고 유산소를 하러 가겠습니다. 아니 손톱이 깨져가지고 자꾸 보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안 나네요. 이제 드디어 집에 갑니다. 아우 힘들어. 아침부터 운동하고 이래가지고 아우 힘 빠져. Is this bus going to Homewood? 짠. 이번에는 가지 대신에 콜리플라워를 넣었거든요. 근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전 콜리플라워 좋아하거든요. 그 약간 크런치한 식감 좋아해서. 근데 이걸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아니 여기에 또 렉시털이 진짜 렉시털은 어디에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솔직히 진짜 F 없었으면은 식단 못했을 것 같아요. F 너무 편해. 이게 편한 것도 편한데 시간을 진짜 많이 아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프라이팬으로 이렇게 볶을 때는 계속 볶고 계속 이렇게 저어줘야 되잖아요, 안 타게. 근데 F는 넣고 나면은 10분 넣으면은 그 10분 동안 뒤적일 필요도 없고 난 그냥 내 다른 거 해도 돼. 저는 방금 이거 F 돌린 동안 머리 말리고 왔거든요. 너무 편한 것 같아요. F 짱. 오이스터 머쉬럼 진짜 아 이거 이름 뭐지? 또 까먹었네. 아무튼 이 버섯 진짜 와 F 돌리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햇빛, 바람, 온도, 습도 완전 완벽합니다. 지금 저희 여기 위에 전구 달아놨거든요? 전구가 아니고 뭐라 그러지? 하여튼 불 이거 달아놨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벌들이 아니 이게 지네 집인 줄 알고 약간 지금 착각하나 봐요. 자꾸 왔다 갔다 어려. 아무튼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돌리고 있어가지고 빨리 닫을 때까지만 한 10분 남았거든요? 10분 동안 잠깐 한다고 스트레스 좀 쓰려고요. 나도 야채 먹고 배가 안 차.
Now I often get so tired. It's harder just to be fascinated, breathing free. But I can hear raindrops that dancing on the roof. It's like they're calling out, don't lose your youth. Cause I can stay inside and tap away inside. Oh, make today just a little less mundane.너는 초대를 못 받았어. 안 돼. 셋. 이게 나와가. 안 돼. 초대를 못 받아서 못 가. 아이고 예뻐. 컴. 셋. 굿게. 백. 백. 미안해. 초대받지 못한 곳이라서 갈 수가 없어, 니는. 4시 거의 5시 다 됐거든요. 근데 원래 편집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집에서는 도저히 집중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쟤도 지금 산책 갔다고 나와서 엄청 지금 하이퍼라가지고 좀 쉬라고 도서관 좀 가려고. 도서관 가서 한 1시간 정도? 이것 봐. 1시간 정도? 이따가 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바지가 이번에 새로 산 블랙업 바지예요. 예쁘죠? 아, 이 바지에 대한 자세한 리뷰는 블로그랑 다음에 올릴 영상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안녕. I think you're cute. Can I hit you up on Instagram? Cause you are the only thing I'm thinking of. And I can't stop it. I'm wishing you and I were talking. But even if we talked, I wouldn't know what I would say. My social awkwardness would just get in the way. And maybe I'm a little bit shy, but I'll try my best to compromise. Cause oh, I think I really like. 제가 휴대폰 메모리가 없어가지고 찍었거든요, 과정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와씨, 이거 뿅아리콩이랑 F에 돌려가지고 바삭바삭하게 만든 거거든요. 진짜 이 소스도 만든 건데 진짜 맛있어요. 이거 다음에 꼭 다시 만들어가지고 과정 보여드릴게요. 완전 진짜 맛있어. 고구마도 넣었는데 호주 고구마 진짜 맛없거든요. 근데 이 소스가 이 고구마를 맛있게 만들어. 그리고 이 소스가 이 뿅아리콩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 아 여러분, 아 이거 같이 먹어야 되는데. 아 건강적으로 진짜 딱이다. 완전 맛있어요. 개오바한 게 아니고 진짜 맛있어요. 진짜. 오늘은 저기 놀러 갔는데 저는 카페 밥 먹으러 왔어요. 왜냐면 오늘이 저 혼자 카페에서 아침 먹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거든요. 오늘이 공휴일이라서 추가 요금이 좀 붙기는 한데 그래도 그럴만한 약간 가치가 있다고 생각돼서 왔습니다. 아 사람 많잖아. 카페에서 집 가는데 버스가 두 개 있거든요. 근데 버스 하나가 1분 뒤에 온 데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왔어요. 왔는데 갑자기 운행 안 함으로 바뀐 거예요. 어이가 없는데 다음 버스 기다리고 있었는데 왔어요. 다음 버스가 이제 또 집으로 간다 해가지고 한 10분 정도 기다려서 다음 버스를 탔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어이없지 않나요? 버스가 분명히 우리 집 방향으로 간다 그랬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고, 버스가 분명히 온다 그랬는데 갑자기 운행 안 함으로 바뀌고. 진짜 한국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 죽여버려.
여기 걷는데 근처에 정류장에서 버스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류장 가고 있어요. 아니 버스비는 진짜 매해 오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약속 시간도 안 지키고 서비스도 진짜 이렇게 구를 거면은 요금 인상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나아지는 게 없네.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서비스가 이게 구린데 돈을 왜 받는 거죠?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아무튼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녁에 운동을 또 갈 거거든요. 제가 유산소를 진짜 안 하거든요. 유산소를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지만 유산소를 진짜 안 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유산소 하러 다시 가려고요. 반갑지 않니? 운동하러 가려고요. 애플워치 충전시켜놨는데 애플워치 안 가지고 왔어요. 버스가 또 안 오네요. 미친놈들 아니야? 버스 맨날 안 와. 온다고 해놓고선 안 와 맨날. 왜 안 와? 아 미친 도라이들 아니야 진짜. 버스 맨날 안 와. 맨날 늦어. 쌤이 지금 월요일 밤이거든요? 전 집 오자마자 갑자기 편집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시간짜리 영상을 30분에서 한 40분? 45분으로 줄이려는데 그게 갑자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한 2시간 정도 했더니 12시가 좀 넘었더라고요. 지금 2시간 반 정도로 줄인 것 같고 빠르면은 뭐 금요일 잘 하면은 금요일쯤에 끝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또 일요일에 올리겠지. 영상을 찍어둔 게 좀 많아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으면 목요일에 올리고 싶거든요. 이제 한참 이제 편집하고 지금 누워서 이제 쌤 연락, 쌤 메시지 보낸 거 있어가지고 확인하니까 쌤이 벌써 출국하려고 지금 벌써 공항 가고 있대요. 영국에서 두바이인가? 두바이인가 하여튼 어디를 들렸다가 호주로 바로 오는 거거든요. 이제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잠을 자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밥 먹고 이렇게 산책하고 일하러 가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날에 쌤 옵니다. 저희가 그럼 롱디를 총 두 달 했잖아요. 근데 처음 한 2주 정도는 2, 3주 정도는 좀 힘들었던 것 같거든요. 힘든 게 육체적으로 좀 힘들었거든요. 갑자기 둘이서 하던 모든 거를 혼자서 하려고 하니까 뭔가 조금 힘들었거든요. 운동 가는 것들은 힘들었고 그리고 집안일 하는 것도 힘들었고 제가 요리하고 난 다음에 설거지를 보통 쌤이 많이 했었고 그리고 집안 청소도 쌤이 많이 했었는데 그거를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한 달이 넘어가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거의 사귀자마자 동거를 했으니까 거의 6년 만에 이렇게 떨어진 거라서 각자의 시간을 이번에 가져봤는데요.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 참 좋더라고요. 혼자 지내는 게. 그래서 좀 미안하지만 이제 와서 좀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롱디를 해도 괜찮지 않나 싶거든요. 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쌤은 빨리 제가 보고 싶다고 하는데 저도 좀 보고 싶긴 한데 저는 좀 바빠요 지금.
바쁘고 혼자서도 사실 굉장히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해도 괜찮지 않나, 더 해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뭐 이미 오고 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이제 오면은 어디 가기도 편하고 운동하러 가기도 편하고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저는 이제 진짜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내일 아침에 봐요. 2, please. Yeah, sure. Thank you. Did you need a bag for 10 cents extra? Just your paper bag, small like one. Yeah, that's fine. Yeah. There we go. Lexi 산책 한 40분 정도 하고 지금 저는 운동하러 가려고요. 오늘은 항상 가던 거기가 아니고 집 근처에 헬스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루 이용권 같은 게 생겼거든요. 거기에 운동 한번 하러 가보려고요. 제가 지금 가는 곳은 어쨌든 내일 세미가 올 거긴 하지만 제가 가는 곳은 제가 가고 싶다고 해서 항상 뭐 마음대로 갈 수가 없거든요. 너무 멀어가지고. 거짓거린다 지금. 되게 소년 같아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내 생각? 하이. I'm here to use the trial thing. 대박. 와 씨 완전 좋은데? 해보시라 그런지 진짜 완전 좋아. 저녁! 이거는 프로틴 쉐이크고요. 이건 저녁.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거대 야채니까 넘어갑시다. 렉시